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부서 관광 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운 표현 괜찮습니다라는 문장, 없다, 일이라는 문장인 거죠. 매일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 무료라는 말은요, 면하다, 비용을 免费, 免费. 반대로 비용을 받다, 즉 유료라는 말은 받다, 비용이라고 해서 收费, 收费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환불하단 말은요, 물리다, 물건을 이란 문장 구조로 토의 호어를 정리했었고요. 응용에서 방을 빼다, 즉 체크아웃 하단 말은요, 물리다, 방을 이란 문장 구조로 쓰여서 토의 방, 토의 방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표현, 시장에 내놓다는 문장 어떻게 배웠었나요? 오르다, 시장에, 내놓다, 시장이란 문장 구조, 상시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요,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할 그리고 중요한 문법만을 간추려 공부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중요한 문법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요 어순과 성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문장 어순 구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영어식 어순과 동일합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어순 구조를 취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문장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최소한이 뭐가 있다? 주어와 수어가 있는데요. 수어가 없으면 무슨 문장? 미친 문장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나도란 문장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我也。 하지만 이 문장은요, 미친 문장이에요. 왜? 수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수로인 시를 집어넣어서 我也是 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수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말로 다로 끝나는 게 수로예요. 먹다, 자다, 예쁘다, 이것이 바로 수로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수로엔 뭐가 있을까요? 봤더니 동사와 형용사가 있네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동사가 뭐예요? 형용사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동작은 동사, 상태는 형용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구분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면 동사, 목적어를 취했었으면 형용사 이렇게 정리해 보면 바람직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요, 단어를 공부할 때 동사를 주어로 해오는 것보다 동사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를 같이 해오는 것도 좋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먼저 먹다라고 해서 吃라고 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吃饭, 먹다, 밥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고요. 보다라고 해서 看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화를이라고 해서 看电影. 그리고 사다라고 해서 마이, 주어라 마이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다라고 해서 사다, 물건을 문장구조 마이, 똥시 이렇게 오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주어라 해오는 것이 아니라 문법도 회화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해보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핵심을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 옷이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这件衣服真适合您.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정도부사입니다. 우리말로요, 매우란 단어, 很, 아주란 단어, 太, 또는 非常이 있었고요. 정말로라는 단어, 真, 그리고 가장이라는 최상급 표현, 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适合, 어울리란 단어인데요. 바꿔서 허시 단어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시허 뒤에는 사람이 올 수 있다, 허시 뒤에는 사람이 올 수 없다, 이렇게 구분했었죠.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不喜欢 这种款式吗?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환 단어입니다. 원래 좋아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걸 넓혀서 마음에 들다란 말도 시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다, 어떻게?
보시환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보이네요. 전하 지시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양사가 옵니다. 이때 종류를 의미하는 양사 종이 따라 붙어서 저 종하게 되면 이러한 종류, 나 종하게 되면 저러한 종류 또는 그러한 종류로 응용해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봤더니 교환은 됩니다만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문장 살펴볼까요? 可以换货, 但不能退货. 여기서 기본 패턴은요, 可以 A, 但不能 B라 그래서 A는 됩니다만 B는 안 됩니다라는 패턴을 정리해 보시겠고요. 두 번째, 교환하단 말은 바꾸다 물건을 이라고 해서 환호. 만약 환불하단 말은요, 물리다 물건이라 그래서 퇴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봤더니 입고 가시겠습니까? 또는 신고 가시겠습니까? 문장 구조가 보입니다. 您穿着走吗?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저가 보일 겁니다. 이때 입다, 신다라는 단어 추안과 가다라는 동사 조우 사이에 저가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다. 무슨 문? 연동문 정리해 보시겠고요. 연동문 구조에서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오게 될 경우 뭐뭐 하면서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는 점 꼭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요즘 이것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최근 저거 마이더 헌하오. 여기서 기본적인 문장은요, 마이더, 더가 보이는 문장입니다. 먼저 동사 뒤에 더가 오게 되면요, 그 동작의 하는 정도가 라고 해서 뒤에 좋다, 나쁘다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는 정도가 좋다, 어떻게 말합니까? 수어더 헌하오.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듯이 여기서는요, 팔리는 정도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卖得很好 이렇게 잘 나간다는 말로 바꾸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몇 호를 입습니까?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您穿多大号的. 여기서 입다, 신다라는 단어 추안 뒤에요. 多大号가 보일 겁니다. 원래 多라는 것은 많을 다자로 쓰여서 많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많은 多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경우 얼마나 라는 의문대명사로 바뀌겠죠. 그래서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多大, 얼마나 높냐라고 했을 때 多高. 그래서 이때 how라는 치수라는 단어가 붙어서 얼마나 큰 치수라는 단어 多大号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그럼 문장 볼까요? 我去给您找一下.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다란 동사 去와 찾다란 동사 자오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보인다. 무슨 문? 연동문 어순구조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순서인데요. 가는 게 먼저, 찾는 게 먼저, 가는 게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판매나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서라는 문장구조 개인인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님에게 말을 걸 때 개인인 동사, 개인인 동사라고 해서 손님을 위해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문장, 그래서 손님을 위해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인 자오라는 문장이 여기서 나오겠네요. 자,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장구조 打算明天到货. 打算明天到货. 이때 중요한 단어 打算이 보입니다. 打算은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뜻으로 쓰이는 조동사로 쓰이는데요. 이때 두 번째 단어 뭐가 보입니까? 到货, 到, 도착하다, 물건이란 후어가 만나서 물건이 도착하단 말인데요.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 진후어란 단어가 있어요. 진, 들어오다, 후어, 물건.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다란 문장 진후어까지 정리해두시면 좋은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싸게 3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最低能给您三万. 이때요, 最低라는 단어 살펴볼까요? 최저란 한자인데요. 최저, 가장 낮게,
다시 말해서 가장 싸게란 말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이때 게이 동사 기억하시죠? 게이 동사 뒤에는 사람과 사물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수여 동사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3만 원까지라는 문장 어순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봤더니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라는 문장입니다. 您想买什么价位的?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예산이란 문장인데요. 예산은 한자 그대로 위수안이란 단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什么价位, 价位 한번 단어 살펴볼까요? 价, 가격, 位, 위치라 그래서 가격의 위치, 이것이 바로 가격대라고 해서 어떤 가격대, 什么价位, 이러한 구조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이것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라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这是正在流行的样式. 여기 이것은 뭐뭐입니다. 뭘 던져라? 这是 던져놓고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正在가 보이네요. 正在는 동사 앞에 쓰여서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을 의미할 겁니다. 유행하다, 流行, 지금 유행하고 있다, 正在流行, 지금 유행하고 있는 正在流行的 이러한 패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 M, L 세 사이즈가 있습니다라는 문장 구조인데요. 有, 小, 中, 大, 三个号. 자, 뭐뭐시 있다, 뭐뭐시 없다, 어떤 동사 생각납니까? 그렇죠. 有 또는 没有가 생각날 겁니다. 이때 기본적인 어순 구조는 있다, 뭐, 없다, 뭐라는 어순 패턴으로 쓰여서 有 명사, 没有 명사 이러한 어순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몇 사이즈를 원하세요? 라는 문장 구조인데요. 您要多大尺寸的? 여기서 중요한 동사 뭐가 보입니까? 要가 보일 거예요. 원래 要는 동사로 쓰였을 땐 원하다, 필요하다라 그래서 뒤에 명사를 취할 거고요. 만약 要가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쓰였을 땐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로 쓸 수 있다는 단어의 특징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얼마나 큰 사이즈라 그래서 뚜었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뚜어가 형용사 앞에 쓰면 무슨 뜻? 얼마나? 라는 의문사로 변한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벌써 다 팔렸네요. 라는 문장 구조 보입니다. 这么大尺寸的已经卖完了.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这么예요. 这么 뒤에 형용사가 왔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뭐뭐하다라는 오버, 과장, 즉 있어 보이는 말로 정도의 심화 표현을 쓰이는데요. 이렇게 비쌉니까? 라는 문장 어떻게 말할까요? 这么贵, 이렇게 예뻐요? 라는 문장 오, 这么漂亮과 같이 这么가 형용사 표현 썼을 때 이렇게 뭐뭐하다 정도의 심화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이징 동글라미, 러 동글라미, 이징 什么什么러 이미 벌써 뭐뭐했다라는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현금으로 하시면 10만 원입니다. 문장 구조가 보입니다. 용现金的话 10万韩币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이때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접미사가 보이는데요. 문장 끝에 더 화를 붙이게 된다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오신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你来的话 당신이 한국에 오신다면 你来韩国的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자, 뒤에 봤더니 한국 돈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봤더니 10만 한비라는 말은 바꿔서 한비, 10만 해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한국 돈을 뭐라 그런다? 한비. 만약 중국 돈이라 말한다면 인민폐라 그래서 런민비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좀 더 바람직하시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핵심 표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A, 단, 뿌넝, B라고 해서 A는 할 수 있습니다만 B는 안 됩니다라는 패턴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온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오는 경우 뭐뭐하면서 뭐뭐하다라는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는 표현 정리했었죠. 세 번째, 동사 뒤에 더가 오는 경우 그
그 동작의 정도가 뭐뭐하다라는 정도보편을 배웠었고요. 네 번째, 뚜어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경우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라는 의문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게 바로 뭐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다들 무슨 문? 연동문 어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래서 가는 게 먼저, 찾는 게 먼저, 가는 게 먼저,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배운 패턴이 바로 정자이가 동사 앞에 쓰였을 경우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을 의미했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문장 맨 끝에 더 화가 왔을 경우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관계 전미사로 쓰인다는 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뵐게요. 다 같이 자이젠!